가루 2벌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2번 감아 잡습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구리 만들어 주시고요. 육자구리 가로 부분을 앞에서 뒤로 감아서 고리는 세워 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이 들어와서 고리 감고 다시 제자리로 나갑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세로 부분이요 벌려서 메워줍니다.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리면 매듭은 다 완성됐고요. 조여주시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서리 시작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 그리고 주위에 있는 고리들을 찾아서 정리해서 예쁘게 매듭을 완성해 줍니다. 송곳으로 매듭은 다 조여졌고요. 거꾸로 돌려 세우면 완성입니다.